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맷플롯립으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챕터 4에서 C 본을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맷플롯립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고요. 요거를 우리 램에서 이름을 연습 문제로 바꿔주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앞에 있던 데이터는 4번에서 했던 데이터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요걸로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설치하고요. 요 앞에 부분은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쓰겠고요. 아, 우리 앞에 부분은 요거를 갖다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갖다 쓰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었죠? 데이터 불러오기는 연습 문제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펭귄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우리 바디 메시지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인데 그룹별로, 종별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죠? 요 종별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종별 우리가 할때 우리가 펭귄 점이 값을 우리가 뽑아올 때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세 개로 이미 정해져서 우리가 알려줬지만 세 개가 아닌 경우에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펭귄 해주시고요. 스페이스 해주시고요. 점 유니크라고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 안에 있는 명목 변수, 즉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서 들어가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x1 값을 해줘야 되죠. 펭귄에서 우리 펭귄 해주시고요. 점 스페이스 값을 우리가 요 값을 갖다 써야 되죠. 요 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해주고요. 점 우리 바디 언더바 썬더바 G로 해서 X1의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값이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X1, X2, X3 이렇게 해서 2번, 3번 처리해 주고요. 자, 이 값을 쓰고요. 값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X1, X2, X3 값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피겨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겨,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plot.sub plot 해주시고요. 이 값을 가로 하나, 세로 세 개니까 1, 세개 나눠주고요. 피겨 사이즈는 우리 12 대 4로 세 개니까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hare y를 true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세 개로 나와 있는 거를 일단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ax 값 중에 우리 0번
그죠? ax.0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고요. x1의 값이고 우리 b는 한 10개로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로 할까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우리가 한 0.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다크 블루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레이블은 우리 아델리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값을 카피해서 또 쓸게요. 카피해서 3개를 해주고 우리 플러 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2의 값이고요. x2의 값은 우리 컬러를 레드로 하고 친 스트립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젠터로 바꿔주시고 세 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크 블루가 아니고 다크 레드로 해주고요. 얘는 그린으로 할까요? 그린. 그러면 다크 그린. 이렇게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우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제목 축, 제목 설정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을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2번은 이 부분을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 플러스를 종류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null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나고요. null 값을 다 해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null 값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값을 x1, 2, 3로 값을 갖고 왔으니까요. 요거를 그냥 갖다 카피해서 쓸까요? 갖고 왔고요. 여기서는 레이블 값을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레이블스 값을 해주고요. 레이블 값은 우리 여기 보면 이 array에서 나온 요 값을 이렇게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이블 확인해 보고요.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오죠. 자,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 데이터는 우리 x1, x2, x3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figure 해주시고요. x 해주시고 점 sub 플롯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ax.box 플롯 이렇게 해주시고 데이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없이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펭귄 is null 라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is null 값이 true, false 값이만 나올 텐데 요걸 가지고 점 sum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종에 따라서 우리가 요걸 해야 되는데 값이 없는 게 있네요. 그죠? 없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지는 해볼게요. 펭귄 해주시고요.
s.drop 해주고 na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xis는 0으로 처리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결과 값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null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요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출력을 해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요거 다시 갖고 와야 되죠? 이 부분을 다시 추출을 해야 되니까, x1의 값을 다시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다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추출돼서 온 값을 보면 이제 해결이 됐죠. 그죠? 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우리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범주형 변수에서 우리 스페이스의 종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 그래프하고 파이 플러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카테고리칼 변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쓸 수는 없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펭귄 값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값을 해주고요. 점 밸류 언더바 카운트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종별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은 이렇게 점 인덱스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5번 가서 카피를 해갖고 와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연습이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igure.x 해주고요. plt. supplement 해서 figure size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하나 찍어주시고요. ax 자, 아, 우리 바 언더바 컬러를 먼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바 컬러스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세 개니까 세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블루, 레드, 그린 이렇게 해서 바 컬러를 설정해 보고요. 바 컨테이너 처리해 주고 ax.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잘못됐네요. 레이블인데 labels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cat 들어오고, color 값은 우리 bar underbar colors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alpha 값은 0.5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아, 눈이 빠졌네요. 처리해 주시고, 블루, 레드, 아, 그린입니다. 해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위에 값을 출력해 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 ax.bar underbar label 해주시고요. bar underbar container 해주시고, fmt에서 이 값은 땡땡 해주시고, 이 값을 다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0.0f 값으로 해서, 자, 여기서 우리 앞부분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plt.show로 해서 값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파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쓰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갖다 써볼게요. 쓰시고,
다음에 ax.pi 해주시고요. 값을. 그 다음에 값에서 우리 levels 해주시고, 우리 데이터는 cat 데이터로 해주시고요. 레이블은 레이블로. 그 다음에 auto pct는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0.1 f 퍼센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show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값이 나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이게 문제 4번이었네요. 그죠? 이게 문제 4번이고, 얘가 문제 5번이고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이거를 우리가 스케터 플롯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산점도를 3D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문제 5번은 우리가 기존 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카피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들어가셔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 그룹별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와서요. 여기다 넣고요. 다만 X, 1, 2, 3, 4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팁스를 펭귄으로 바꿔주시고요. 펭귄스 바꿔주시고, 요거를 펭귄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빌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빌 언더바 렌스 언더바 mm으로 이거를 바꿔주고요. 밑에는 빌 언더바 우리 뎁스 언더바 mm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값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3D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3D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3D 그래프 있었죠? 애니메이션. 3D 그래프만 해봅시다. 3D 그래프 요거 갖다가 카피해서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어떤 값만 오면 되냐면 팁스가 아니고요. 펭귄스 해주시고 팁이 다 펭귄으로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토탈 빌이 아니고 우리 빌 언더바 렌스 mm. 그 다음에 여기는 빌 언더바 뎁스 mm.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플리퍼 렌스 mm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퍼 언더바 mm 이렇게 처리해서 써주면 되고요. 우리 펭귄 사이즈는 컬러 값은 우리 이 사이즈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3D로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돌려주려면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서 붙여서 앞부분만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